삼성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추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 계약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양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불발됐고 이후 최종 선고에서 재판부는 추와 블록베리 간의 전속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추와 피고 블록베리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며 추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로써 추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법적으로 블록베리와 전속 계약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추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추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보이기도 하고 여행 플랫폼 등 다양한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 5월에는 라디오 스타에 출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즐겁고 밝은 곡이지 않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회사에 강력 어필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하반기 솔로 아티스트로서 데뷔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기에 팬들은 더욱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을 추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합니다.